저는 정치에 관심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외국 유명 목사님의 책에서 나만이 공산화된다 그런 예언을 읽었어요. 처음에는 참 생뚱맞게 생각했습니다. 그럴 리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김대중이 대통령이 됐죠. 김대중이 대통령이 되고 햇볕전책을 펼치기 시작했습니다. 그 뒤 되어가는 일들을 가만히 보니까 이 나라가 정말 공산화될 수도 있겠구나 걱정이 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수천의 성도를 잃어가면서 좌파를 공개적으로 비판하기 시작했습니다. 좌파는 종북, 빨갱이 이런 말들을 하면 색깔 논쟁이라고 난리를 피지요. 그러나 남북이 대치 중입니다. 더구나 북한은 기독교를 잔인하게 박해하고 박멸한 그런 사악한 집단입니다. 악마적인 집단입니다. 우리에게는 그 무엇보다도 이념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생명이 달려있기 때문이에요. 교인들의 생명이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자녀들의 생명이 달려있기 때문이에요. 요즘 문재인이 공산주의자다 이렇게 여러분 염려하는 국민들이 계속 들어가고 있어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은 두 손 번쩍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카메라로 잡아주세요.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다. 당장 물러나라! 두 손 번쩍 드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 경고합니다. 우리를 다 잡아넣을 생각이 아니라면 고용주 변호사님 구속시도를 즉각 중단하기를 바랍니다. 저는 김대중이 사라지면 나라가 정상이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김대중보다 지도간 노무현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노무현보다 더 지도간 문재인이 나타났습니다. 문재인은 사람이 먼저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구호 아래 사람 취급받지 못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북한의 저 동포들, 탈북민들, 기업인들, 동성애 반대하는 기독교인들, 그리고 여러분 자유민주주의를 사랑하는 애국 국민들이 전부 여러분 차별을 받고 있습니다. 이 정부는 실제로는 세 가지가 먼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첫째로는 호남이 먼저입니다. 문 정권 조직 호남 편중 인사 심각. 신임 해군 참모총장 육군이어 해군도 호남 출신 총장으로 권력기관 호남서 싹쓸이. 문 정부 검경군 상층부 모두 호남으로 채웠다. 여러분 최근에 신문 기사들입니다. 여기가 대한민국인지 여기가 전라민국인지 알 수 없는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두 번째로 이 정부는 동성애자가 먼저입니다. 최근에 NAP가 국무회의에서 통과되었습니다. 폭염 속에서도 기독교계와 시민단체들은 반대 집회를 열고 삭발을 하고 혈서를 쓰고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국민의 74.5%가 반대했습니다. 그런데도 묵살했습니다. 이 나라가 민주주의가 맞습니까? 이 나라가 진정 민주주의입니까? 여러분 기독교계는 즉각 성명서를 내고 순교적 각오로 저항하겠다 그랬습니다. 걱정스럽습니다. 믿어지지 않습니다. 말 말하지 말고 행동으로 나서라. 목사들아 예수 이름으로 병을 오지 행동으로 나서라. 교회들아 행동으로 나서라. 세 번째로 특히 이 정부는 김정은이 먼저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북한이 싫어하는 김관진 장관 구속, 국정원 해체, 대북 확성기 철거, 대북 전단지 살포 금지, 한미동맹 파괴도 모자라서 탈북 여적어머니들을 북송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북한산 석탄과 철까지 국내에 들어왔습니다. 어쩜 이렇게 김정은이 좋아하는 일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난 내가 좋아하는 일이라면 뭐든지 할 수 있어. 이게 여러분 문심입니다. 이게 문심입니다. 그러니 인터넷에서 김정은 비서실장이다, 김정은의 기쁨 줘라, 국민들이 조롱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상 말씀드린 세 가지는 사람이 먼저가 아니라 세상은 사상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사상의 문제입니다. 문제일은 입으로는 사람이 먼저라 그러지만 행동으로 사상이 먼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청와대에서 끌어내야 됩니다. 대한민국 대통령 자격이 없습니다. 척결해야 될 대상입니다. 불안해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무더위에 거리로 뛰쳐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더 큰 문제는 김성태와 김병준을 보니 자유한국당도 맛이 갔습니다. 자유한국당도 희망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차든지 더웠든지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념이 확실한 김문수 전 지사님이 총대를 메고 김진태 전희경 의원을 모셔와서 진성 우파 정당을 창당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것이 나라가 살 길입니다. 동의하시면 박수 부탁드립니다. 동의하시면 환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매일 드리는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시진핑과 중국 공산당은 무너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김정은과 북한 공산당은 무너져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문재인과 남한 모든 주석 뺏으는 건 무너져라! 망할지어다! 무너질지어다! 사라질지어다! 아버지여, 빨갱이들로부터 이 나라를 지켜주옵소서. 아버지여, 빨갱이들로부터 한국교회 지켜주옵소서. 아버지여, 빨갱이들로부터 우리 자녀들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